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출발. 아휴, 어쩐 일로 오늘 아침은 회의가 없대. 아침부터 김부장 얼굴 안 보니까 아주 그냥 오늘 하루가 좋겠구만. 아, 로또나 한번 맞춰볼까? 응? 1등? 댐! 댐두? 진짜야? 나한테 왜 그래? 거짓말이지? 진짜야? 거짓말? 어? 나 왜 이 1등 1등인 거야? 정말? 거짓말? 잠깐! 그럼 마누라한테 전화나 한번 해볼까? 야, 나 진짜 큰일 났다. 아침부터 뭐니? 나 로또 1등 당첨됐어. 나는가? 내가 믿어줄 것 같아? 진짜야. 헐, 진짜야? 어, 회사 오자마자 놀랬어. 장난이면 뒤진다. 이런 걸로 장난을 왜 쳐? 아, 우리 이제 돈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런데 이거 재민이랑 나눠야 해. 재민이랑 같이 산 거야. 당첨되면 나누기로 했거든. 그게 얼만데 나눠? 자기 생각이 없는 거야? 약속한 거니까 지켜야지. 재민 씨가 당첨되면 자기한테 약속 지킬 것 같아? 그냥 좋은 걸로 하나 사준다고 해. 반으로 나눠도 6억이야. 이 정도면 우리한테 매우 큰 돈인데 너무 욕심 부리지 말자. 응? 자기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데 6억이 애 이름이야? 약속 하나로 그냥 주게? 그냥 꽁돈 생긴 거잖아. 이대로만 만족하면 안 될까? 진짜 자기 생각 없다. 친구한테 줄 돈은 있고 우리 가족에게는 쓸 돈이 없어? 왜 가족한테 쓸 돈이 없어? 내가 무슨 당첨됐다고 이 돈이 내 돈이라고 하지 않잖아. 그게 그거지. 내가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12억에서 반을 조민 씨한테 준다고 하잖아. 약속이니까 지켜야지. 나이가 몇 살인데 의리타령이야. 아니, 기분 좋은 날 왜 화를 내? 화 안 나게 생겼어? 눈앞에서 6억을 준다는데. 원래 우리 돈이 아니잖아.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니까. 진짜 6억이면 자기가 2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야. 좀 생각하고 말해. 그래서 주지 말자고? 당연하지. 차라리 그 돈으로 원룸, 건물 작은 거 하나 사서 우리 아빠한테 맡기면 돈이 더 될 거야. 왜 장인어른에게 맡겨 그걸? 우리 아빠가 부동산 하잖아. 그런 큰 돈을 가져보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재테크도 못해. 진짜 사람 욕심이 끝이 없다더니 자기가 그러네. 이게 무슨 욕심이야. 당연한 거 아니야? 길 가다 물어봐. 친구랑 나누기로 한 약속 막상 당첨되면 진짜 줄 거냐고. 아무도 안 줄걸? 모두 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 뭐가 아니냐고. 주기만 해봐 아주. 진짜? 진짜 아니래도. 답답하게 굴래 계속? 내가 회사로 찾아가? 아 진짜 로또 1등 된 거 내가 된 게 아니고 재민이가 된 거야. 그래서 재민이가 반 준다고 하는 거고 모두 다 자기같이 생각하는 줄 알아? 뭐? 재민이가 먼저 당첨됐다고 말한 거라고. 어떻게 자기는 재민이 와이프랑 전혀 반대냐? 아 진짜 자기 때문에 쪽팔린다 진짜. 자기가 당첨됐다고 말했잖아. 그래서 자기가 된 줄 알았지. 그래서 재민 씨가 돈 준대? 아직도 그딴 소리가 나와? 내가 뭐. 어휴, 로또 되면 불행해진다더니 자기 모습 보니까 왜 그런지 이해가 되네. 그리고 당첨금 받아도 장인어른에게 줄 생각 없고 통장에 그냥 넣어둘 거니까 딴 생각하지 마. 끊어. 으이크, 진짜 로또 맞으면 불행하나 보네. 아, 그나저나 나 어쩜 이렇게 카리스마 있게 잘 넘어갔냐. 아, 나 진짜 대단해. 나 진짜 잘한다. 이따 퇴근할 때 엄마한테도 잠깐 들릴까? 띵동 띵동. 엄마 좋았어요. 아이쿠, 아들 어쩐 일이야? 아니 뭐 그냥 왔어요. 밥은? 엄마 밥은 됐고요. 엄마 나 로또 맞았어요. 에이크, 그런 소리 좀 하지 마라. 내가 네 아버지 맨날 로또 사는 통에 아주 그냥 잔소리를 하다가 입에 단내가 나. 에이크, 그런 건 아버지 좀 닮지 마라. 짜잔, 엄마 나 로또 당첨됐어 진짜로. 에이크, 내 아들 역시 내 아들이야. 우쭈쭈쭈, 내 아들 훌륭.
죄송하다 내한테. 엄마, 내가 엄마한테 집 사줄 테니까 동생들한텐 절대 말하지 마. 아이쿠, 그래 말 안 할게. 그리고 네 아버지 맨날 로또 사라고 엉덩이 토닥해줘야겠네. 지난해 7월 40억 로또에 당첨된 A씨는 그해 8월 자신을 찾아온 B씨와 C씨로부터 협박을 받았습니다.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만난 두 여동생은 로또 당첨금 실수령액 27억 원의 일부를 자신에게 달라며 욕설과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일용직 노동자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던 A씨가 20여년간 거의 교류 없이 떨어져 산 여동생들에게 돈을 줄 리가 없습니다. 혈육이라는 인식도 희미합니다. 돈을 못 받자 두 여동생은 어머니를 내세웠습니다. 이들은 로또 당첨 후 엄마를 버리고 간 패륜아들이라고 적힌 피켓을 만들어 어머니를 경남 양산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게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글도 쓸 줄 모르는 문맹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피켓을 들고 있으면 곧 큰돈을 받을 수 있다는 두 딸의 말을 믿고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이 모습은 사진으로 찍혀서 SNS로 급속히 퍼지면서 전 국민이 관심을 갖게 된 사건인데요. A씨는 이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로또 당첨 후 A씨는 가장 먼저 경남 양산에 34평 아파트를 3억 원에 샀습니다. A씨가 이혼 후 20여 년간 딸과 아들을 키워준 어머니와 함께 살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졸지에 돈에 눈이 멀어 엄마를 버린 패륜아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는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A씨는 이후 어머니는 물론 두 여동생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러나 두 여동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자 문자로 욕설을 남겼고 경남 양산 집을 수소문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자 두 여동생과 한 여동생의 남편 이씨는 열쇠 수리공을 불러 잠금 장치를 공구로 파손하고 집에 무단 침입을 했습니다. 결국 A씨는 지난해 9월 경찰에 이들을 고소했습니다. 8개월가량 이어진 법정 공방에서 두 여동생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검찰의 추궁 끝에 협박을 한 사실은 일부 자백했을 뿐입니다. 울산지법은 11일 협박과 주거침입 등을 유죄로 인정해 두 여동생 모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여동생의 남편인 이 씨의 죄질을 나쁘게 보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두 여동생을 대표해 경찰에 신고하고 열쇠 수리공을 부르는 등 이 사건에 깊이 관여하고 주도했으면서 A씨의 집 현관문을 부술 때 현장에 없었다는 점을 내세워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고 태도가 매우 나쁩니다 라고 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을 담당했던 경남 양산경찰서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데다 오랫동안 떨어져 살아 가족애가 약해진 상태에서 거액의 돈이 생긴 것이 행운이 아니라 형제를 원수처럼 만든 것 같습니다 라고 씁쓸해했다고 합니다. 끝입니다. 정말 로또 1등 당첨은 불행의 시작일까요? 나는 안 그럴 것 같은데. 끝!